사드 발사대와 레이더 등 일부 장비가 배치된 성주 소성리 옛 롯데골프장 앞 진박교. 성주 김천은 물론 부산, 울산, 경남 등 전국의 노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원불교에서 참가한 천여 명이 길게 인간띠를 만듭니다. V자 형태로 늘어선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사드 반대 구호를 힘차게 외칩니다. 인간띠 입기에 이어 이번에는 참가자들이 크고 작은 돌을 일일이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며 돌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돌탑은 평화를 기원하며 반드시 사드 배치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상징합니다. 새 대통령이 뽑혔잖아요. 그래서 옛날 낡은 적폐들이 청산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낡은 적폐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사드 배치인 것 같고요.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사드 저지 평화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힌 만큼 사드 배치 철회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중단을 하고 불법성이 있었다면 그 불법성을 낱낱이 파악해서 그 책임자를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를 얽힌 미중일과의 정상 외교를 통해 새 정부가 사드 해결의 돌파구를 반드시 찾길 기대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